Hi, hello. EG4K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G4K는 유튜브 채널로 한국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영문법을 갖다가 보다 좀 쉽고 지루하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7번째 시간이니까 이미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학습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하는데 이미 앞 시간에서 우리가 부정사란 무엇이고 부정사가 갖는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뭐예요?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였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적인 용법을 할 것인데 우선 부정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사가 전해지지 않은, 품사가 정해졌다는 것은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go라는 그런 동사가 있죠? 그게 이제 동사 원형입니다. go. 이게 동사 원형인데 이게 뭐에 따라서? 수나 시제에 따라서 인칭이나에 따라서 변하죠. 예를 들어서 go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뭐 goes죠. she goes, he goes, I나 you는 I go, you go, they go 이렇게 하는데 또 go가 뭐가 되면은 과거형이 되면은 went라고 해야지 과거를 갖다가 I go school yesterday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went라고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변했는데 이 두 부정사는 어떤 성질이냐면은 그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to 하고 to go, 그 다음에 to sing 이렇게 딱 변하고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기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비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사 역할을 하는 거, 형사 역할을 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두 부정사 비슷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다, live죠. 산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 사는 것은 고통스러워. To live is painful. To live is painfu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긍정사인 사람은 To live is fun. 사는 건 즐거운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타타타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 이렇게 또는 먹는다는 것, To eat, 그렇죠? To sleep, 잔다는 것, 이렇게 To sing, 노래한다는 것, To dance, 요즘 뭐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죠. 그러니까 걔들은 sing만 하는 게 아니라 sing and dance죠. sing and dance는 한국말로는 사실은 가무입니다. BTS 가수다 가수가 아니라 BTS 가무단이죠.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무를 했습니다. 노래해가면서 춤추는. 자 이렇게 to dance, to sing, 노래한다는 것, 춤춘다는 것은 어떻다? 예를 들어서 즐겁다.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목적이지.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춤추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건 주어로 쓰이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주어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여서 명사적인 용법을 지난 시간 했죠. 그리고 뭐 또 했습니까? 형용사적인 용법도 했죠. 형용사적인 용법은 무엇을 수식어니까? 명사를 주시거니까 예를 들어서 I need a paper 그렇죠? To write things 뭘 쓰게 종이가 필요해. 그런데 이런 paper 같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 붙었죠? 예를 들어서 red paper 그 다음에 small paper big paper 뭐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형용사를 넣고 뒤에 명사를 수식했는데 to 부정사일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사 뒤에 붙었죠. A paper to write. 쓸 종이.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사적인 용법인데 부사적인 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뭘 수식이에요?
John left. John이 출발했다. Early. John이 일찍 출발했다. 그런데 뭐 하겠어? To catch the train. Catch the train.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럼 John이 to catch the train 뭘 수식어냐면 left. John left. 왜? left early를 수식어는 거죠. 일찍 출발한 거.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train. 기차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를 수식어는 것을 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동사를 수식어는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적인 용법. 우리가 명사적인 용법을 때에도 세 가지의 그런 유형이 있었죠. to 부정사가 뭘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일 때. to 부정사가 뭘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 to 부정사가 뭘로 쓰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 그 명사적인 용법에서도 그 역할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부사적인 용법도 지금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역할을 갖다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는 우선 목적, 원인, 결과. 목적, 원인,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랬습니다. 뭔 얘기냐? 자, 살펴봅시다. 목적, 투부정사가 이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진, 예를 들어서, I got up early. 나는 get up early. got up early. 과거형이죠? I go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father,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목적이죠? 이건 got up early인데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get up을 갖다 수식어니까 부사적인 용법이고, 그 다음에 뭐, 목적의 역할을 하는. 이 부사적인 용법은 목적의 역할을 하는 그런 to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She went to Australia. 그녀는 어디에 갔다? 호주에 갔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요? English.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녀는 호주로 갔다. 그럼 to study English는 뭘 수식이에요? Went죠. went. 이 went, 간 목적입니다. 간 목적을 갖다가 설명해서 to went를 수식해 준다. 이와 같이 부사적인 용법의 첫째의 그런 역할은 목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 원인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니까, 그렇죠?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I'm sorry. I'm sorry 하면 미안하다는 뜻도 있고, 나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감이다. I'm sorry.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시험 떨어졌어. 그러면, I'm sorry. 그러면 지가 미안할 일은 없는 거죠. I'm sorry 할 때, 네가 시험 떨어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그걸 I'm sorry. 유감이다 할 때, I'm sorry 했습니다. 나는 내가 유감이다. 뭐니까? To hear that news죠. Hear that news.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타다 내가 유감이다. 그러면 그 소식이 내가 유감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 내가 유감이구나. 이렇게 어떤 원인을 설명할 때, 원인 역할을 할 때, to hear와 같은, 그건 뭐예요? I'm sorry. I'm sorry에 대한 원인이죠? I'm sorry. 그 다음에, I'm glad. 나는 이제 기쁘다. 이건 기쁜 원인은 뭐예요? To see you. 너를 보니, 당신을 만나니, 당신을 보니, 기뻐요. 당신을 보니 기뻐요. 당신을 보게 보는 보기 때문에 당신을 본 것이 당신을 본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 말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당신을 보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 당신을 만나니 기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원인의 역할을 하는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과를 하는 거예요. 부사적 결과는 그 결과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결과는 뭐뭐 됐다, 뭐뭐 했다. 결과적으로 뭐뭐가 됐다, 결과적으로 뭐 했다. 결과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my grandmother lived. 나의 할머니는 lived,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 살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to be 90 years old. 그래 가지고 90살이 되었다. 나의 할머니는 사셔 가지고 90살. 그 뭐예요? 90세까지 사셨다 그 말이죠.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years old. 그런데 결과가 어떤 이유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she is so smart to say so. 그렇게 얘기 to say so.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she is smart. 그는 매우 영리하다. 영리하다. smart, 아주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 걸 스마트하다고 그러죠. smart guy, smart guy.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걔는 매우 영리하다. 그녀는 매우 영리하다. 이건 뭐예요? 그녀가 영리하다고 판단한 이유, 그녀가 영리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들어야 되겠죠. 그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녀는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뭐예요? 결과는 결과지만은 판단의 근거로서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건. 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한다. 그 말이죠. 시험에 합격한다.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면은 I'll buy your computer. 내가 새 컴퓨터를 사주겠다. 사줄 것이다. 새 컴퓨터를 사주겠다. 뭐면은 이건 to pass the exam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한 결과로, 어떻게 한 결과로 시험에 합격한 결과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I'll buy your new computer. 너한테 새 컴퓨터 사줄게.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 갖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그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걸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5등 안에 들면 네, 다음에 이제 뭐 태블릿 사줄게, 스마트폰 바꿔줄게, 또는 뭐 컴퓨터 사줄게, 어디 가서 여행을 같이 데리고 갈게, 뭐 이런 조건을 하는 것도 이런 to 부정사의 역할, 결과로서의 하나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예가 되겠습니다. to 부정사. 자, 그러면은 연습을 통해서 한번 공부한 걸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골라서 알맞는 형태로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라고 그랬죠. 이걸 그냥 넣으면 안 되고 형태를 바꿔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뭐 배워요? 투부정사 배우니까 이걸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hear the news는 뭐예요? 동사가 뭡니까? hear, 듣다 그 말이죠. 뭘?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을 들으니. 이건 hear the bad news, 나쁜 소식을 듣다 그 말이죠. 그럼 들으니는 뭐겠어요? To hear 그 말이죠. 그 다음에 buy some bread, 빵을 좀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빵을 좀 사니 하면 to buy some bread, 빵을 사기 위해서 to buy some bread, 그렇죠? 그 다음에 be 90 years old, 80세가 되었다. 80세가 되니, 그럼 to be 80 years old, 그렇죠? 되니, 또는 살다 보니 80세가 되었다. to be 80 years old. 그럼 그걸 이 어떤 1, 2, 3 중에 이 셋 중에 하나씩을 골라 넣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보이가 세개 있으면 두 개만 날짜로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덤으로 몰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I went to the store. I went to the store. I go to the store의 과거형이죠. 나는 상점에 갔다. 상점에 뭐로 가겠어요? 나쁜 소식을 들으러 갔겠어요? 빵을 사러 갔겠어요? 80살까지 살아서 거기를 갔겠어요? 빵을 사러 갔겠죠? I went to the store, 뭐? To buy some bread. 그러겠죠?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bread.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apple. 어? 어, to buy apples. Apples죠? Apples. Many apples. 또는 an apple. 그 다음에 I'm sorry.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죠. 예,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I'm sorry. 미안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은 상황이 미안할 때 미안한 것이고 미안할 상황이 아니면은 가슴이 아프다 또는 안타깝다 유감이다 하는 겁니다. I'm sorry. 어떻게 하면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러겠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나 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 우리 엄마가 암이래. 또는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눈에 종기가 나서 뭐 눈 밑에 다래끼가 나서 힘들어 그러면 I'm sorr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I'm sorry to hear the bad news 그렇죠? To hear the bad news. I'm sorry to hear the bad news 이렇게. The old man lived. Old man lived. 그 노인 old man은 노인은 살았다. 언제까지? To be idiots. 8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 말이죠. The old man lived to be idiots old. 요즘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80세가 지금 되게 기대 수명이 됐죠.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랄지, 이때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그저 한 50세 정도 됐습니다. 50세 정도, 53세 정도의 그때 기대 수명인데, 이제 많이 좀 늘었죠?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뭡니까? 늘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영양상을 잘 먹으니까요. 1960년대, 70년대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살 때는. 왜 그러냐면은, 뭐 봄철이면 보릿고개, 예?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나오지 않아서 저 봄철에 얼굴이 부어서 누그러는 게 누그러는 그런 얼굴 붓는 현상이 생길 정도로 소위 촉은 목피한다고 그러죠.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려웠던 때가 1950년대 뭐 60년대 이때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나온 뒤에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수출하면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월남전 찬장하고 거기서 돈 벌어오면서부터 70년대 좀 살기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 중동붐 일어나가지고 중동에 가서 유아를 뻗어들이고 해서 이제 80년대부터는 좀 좋아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와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가난한 국가가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10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맨날 뭐 정치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이건 국민들이 정치가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더구나 뭐 BTS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을 띄우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랄지, LG전자랄지, 전 세계에 지금 IT 시장을 갖다가 선두로 오고 있는 그런 우리니까 여러분도 자부심을 갖고 오십시오. 지금 미국이나 뭐 영국 그런 서구 문화가 우리를 지배를 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벗어날 시대가 됐습니다. 21세기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세대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뭐 영문법 안 배워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국문법을 배워야 될 때가 됐죠. 자, 지금 80세 얘기하다가 앞으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The old man lived to be 80 years ol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I got a bully to climb a mountain. I got a bully. 난 일찍 일어났다.
To climb the mountain. 상해, 산에 올랐다. 일찍 일어났다. 산에 올랐다. 뭐가 있어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겠죠? 오르기 위해서. 산에 가려고. 이유죠? 왜? 왜? 또는 산에 갈 목적으로. 목적으로. 그 다음에 I'm glad to meet you. 너를 보니. 너를 보니. 원인이죠? 너를 보니 기뻐. 너를 만나서 기쁘다. I am glad to meet you. 이건 뭐, 우리 회화에서 맨날 쓰는 거죠. I'm glad to meet you. 또는 I'm glad to see you. 또는 I'm happy to see you. 이건 회화에서 늘상 쓰는 겁니다. She grew up to become a nurse. 그는 grew up, 성장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to become a nurse. Nurse. 그리고 뭐가 되다? To become은 뭐 된다 그 말이죠. A nurse, 간호사, 간호원이 되었다. 그는 성장해서 간호원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건 뭐 하나의 결과겠죠. 결과. She grew up to become a nurse. 그는 성장해서 간호원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도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녀는 버스를 잡기 위해 서둘렀다. 그녀는 서둘렀다. She hurried. Hurried. 버스를 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To catch죠? To catch the bus. 버스를 잡기 위해서 서둘렀다. She hurried up. She hurried to catch the bus. 그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He smiled. 나를 보자. 어떤 원인이죠? To see me. 나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일이죠? 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얼굴을 찌푸린다고 그러면은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 반가워하고 미소를 지면은 내가 잘 살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왕은 king, the king이죠. 100세까지 살았다. 장수했네요. The king lived 뭐예요? To be 100 years old. 그냥 years old는 빼고 그냥 100. 예를 들어서 How old are you? 그러면은 I am 12. 나 12살이야. I am 13. 나는 13살이야. I am 20. 20살이야. 이렇게 숫자만 얘기하고 I am 20 years old라고 해도 됩니다. 너는 몇 살이야? 하면 20살 하면 되죠. 그런데 영어로 너는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하면 I am 40 years old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문장이고요. 그냥 간단하게는 I am 40. 더 간단하게는 보면 되겠어요. I am도 필요 없고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40 하고 손가락 4개 하면 되겠죠. 40. 옛날에 왕들은 별로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산해진미,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보약, 그 다음에 의사 뭐 전담 의사가 뭐 수십 명씩 있죠. 김일성이 같으면 뭐 수백 명 뭐 이제 전담 의사가 있었지만은 오래 못 살았죠. 왕보다 더 대접받고 산 김일성이지만 오래 못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실 너무 잘 먹어도 몸에 안 좋고 그러고 소위 보통 주색 잡기라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몸에 나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무에 시달리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진시황 같이 세계를 호령한 사람도 60세를 못 살고 죽었죠. 우리는 그냥 될수 있으면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 불교에서는 진담치라고 합니다. 진담치. 뭐예요? 욕심. 욕심이 나를 죽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세상 살아가면서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내봤자, 자기 뭐 기분이 좀 풀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화를 내면은 그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거든요. 그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이고, 자기는 화낸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차라리 눈 감고 명상해서 푸는 게 낫지, 화를 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알아야 되죠. 인간 인생은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내지 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이, to be 100. 우리가 지금 보통 80살이 살지만은, 제가 지금 금년에 75세입니다.
저도 앞으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죠. 그러나 될수 있으면 어떻게 진담치를 버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공부하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를 하시고 재미있고 쉽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면 뭐예요? 기쁘죠? 자기 내가 영어를 잘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쁘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답을 봐가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I went to the store. 뭐로 갔어요? To buy some bread, 그랬죠? I'm sorry. 안 됐네. 뭐니까? To hear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안 됐네. The old man lived. 그 노인은 살았단 말이죠. 몇 살까지? To be 80 years old. 8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I got a bully to climb the mountain. 뭐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적이죠. Climb the mountain. I'm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니 원인이죠. 너를 만난 것이 원인이 돼서 나는 기쁘다. 그 다음에 she grew up to become a nurse. 의사, 간호사가 됐는데 she grew up. 그 성장을 해가지고 그 결과 나중에 뭐가 됐어요? 간호사가 되었다. 결과죠. 결과. 그 다음에 그녀는 버스를 잡게 서둘렀다 하면 뭐예요? She hurried.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bus. To catch the bus겠죠? 그는 나를 보자마자 미쳤다. He smiled. To see me. To see me.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왕은 100세가 살았다. 그 왕은 The king lived to be 100. 100 years old.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해서 to 부정사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형사적인 용법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부사적인 그런 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또는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한 뒤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화국, 이 평화로운 나라의 이화국입니다. 제 학습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검색을 해보면은 구글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저에 대해서 제가 만든 그런 몇백 개의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수 있고 그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두루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이번 뭐 17번째 시간인데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뭐 영어를 배우는가요? 앞으로 결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제는 뭐 유치원 때부터 배우죠. 사실적으로는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1, 2, 3학년 유치원에서는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한 4학년이나 5학년, 5학년, 6학년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단어도 알고 영어 문장도 좀 알고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법을 초등학교 안 배웠으면 안 배운 사람들은 중학생도 기초 단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도 안 배웠으면 고등학생도 할수 있을 거고 학교에서 문법을 제대로 안 배웠으면은 성인들도 노인분들도 저 같은 노인들도 그냥 여가 시간에 뭡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외국어를 배우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영어 공부를 치매 예방한다고 고스톱도 많이 치고 화투도 많이 치는데 화투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어를 좀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같이 오실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bye.